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입 어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이집트의 보디빌더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빅나미를 말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이집트 선수는 92년생으로 17살부터 웨이트를 시작해서 2018년에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하산 모스타파야. 아무튼 그는 작년 2021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3위를 차지한 만큼 강한 선수니까 오늘 영상에서 알려주는 그의 운동 꿀팁을 쏙쏙 뽑아먹고 가길 바랄게. 아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줄 거지? 아무튼 하산은 지난주에 고중량으로 가슴과 어깨를 털어줘서 아직까지 어깨에 약간 통증이 남아있다고 해. 그는 통증이 조금 있어도 쉼 없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조인트 부위에 무리 없이 진행함으로써 약간의 휴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 첫 번째 운동으로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슈퍼세트로 가슴 상부를 조진다고 해. 하산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인클라인 기구와 벤치를 두 개를 따로따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욕먹지 않으려면 인클라인 머신 하나에 덤벨을 가져온 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 아무튼 그가 한 가지 팁을 준다고 해. 만약 자신의 목표 개수가 높든 낮든 충분한 수축감과 펌핑이 오지 않는다면 그거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거라고 해. 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자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도 충분한 자극이 오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무겁다 보니까 해당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협응근이나 인대로 힘이 많이 분산돼서 그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어쨌든 인클라인 벤치는 60, 100, 140kg으로 진행하고 덤벨은 17.5, 20, 27kg으로 총 3세트를 하더라고. 이렇게 첫 슈퍼세트를 마무리하면서 하산은 모든 운동에서 10에서 15회가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되 만약 초보자라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손의 위치를 너무 좁게 잡거나 너무 넓게 잡으면서 제대로 된 자극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심하면 어깨 부상이나 발을 떨어뜨리면서 다칠 수도 있다고 하네. 이제 다음 운동도 플랫 벤치 프레스와 플랫 덤벨 플라이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가슴 중앙을 조질 거라고 해. 확실히 인클라인보다 쉽고 웜업도 돼서 그런지 첫 세트부터 바벨을 100kg, 덤벨은 27kg짜리로 진행하더라고. 여기서 하선은 많은 사람들이 동작의 전체 가동 범위로 진행하지 않고 절반만 하면서 근육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본다고 해. 그렇게 하면 전체 가동 범위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전부 취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 팁은 2두나 3두 또는 하체 등 어떤 운동을 하든 명심하고 진행하래. 그나저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벤치 위에 발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물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벤치가 다소 높아서 발을 바닥에 두고 하면 불안정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대. 어쨌든 추가적인 증량 없이 3세트를 진행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다고 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슴 하부를 타겟하는 머신 디클라인 프레스와 스탠딩 디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로 슈퍼세트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도 동일한 무게로 3세트를 진행하고 운동을 마무리를 한대. 운동을 마치고 하산은 마지막 조언을 해주더라고. 만약 슈퍼세트나 드랍세트로 할 때는 너무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보다 자극을 찾고 실패지점까지 쥐어 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래. 아무튼 하산은 고중량으로 인해 어깨에 약간의 통증이 있거나 근육통이 약간 있는 상황에서 슈퍼세트나 드랍세트로 큰 운동 볼륨을 가져감으로써 조질 수 있다고 알려준 거야. 혹시 너무 심한 근육통이나 어깨 통증이 있는데 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의 통증도 가능하다면 하지 않고 쉬는 게 어떨까 싶어. 아 혹시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남겨둔 미트리 링크를 타고 가서 오모아님 추천인 코드와 함께 회원가입을 하고 최대 71% 자동 할인 적용으로 맛있는 건강식품들을 구매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어쨌든 오늘은 이집트 프로보디빌더 하산 머스타파가 알려주는 가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소개해봐서 형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한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끈하도록 해. 아 그리고 좆대꾸하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